있어요. 네. 된장을 넣고 버무린 된장김치.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철 별미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 더덕은 인삼 못지않게 우리 몸에 이로운 귀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이 귀한 더덕으로 고추장 무침을 만들기 위해 손질부터 함께 도왔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냥 손질된 더덕은 적당하게 두들겨 지디겨 준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주면 향 좋은 고추장 더덕 무침이 완성됩니다. 새댁 시절에 익힌 솜씨로 차려낸 종부의 밥상은 소박하지만 특별합니다. 성격도 저기 음식으로 따라가고 자기 몸 얼굴도 음식으로 따라가고 내가 우리 애들 키웠지 손자들 봤지 이게 함께 아 음식에 는 다 그렇게 성격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러지구나 그러고 내가 느끼죠.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앞으로 제가 요리할 때 누굴 먹이든 예. 조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기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예. 열심히 요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 마저 이제 밥 드시죠. 밥 잡수세요. 네. 예. 마음이 담긴 밥상이기에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고 표현하나 봅니다. 조선시대에는 실학자들의 유배지로 유명했던 강진. 이곳에서 유배 시절을 보낸 다산 정혜공 선생의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산 선생의 마지막 제자 후손인 윤동환, 궁룡의 부부. 18년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해온 정혜경 선생은 흙에서 나는 제철 산물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즐겨 먹던 차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쪽에 차밭이 있어요. 네. 네. 고향에 돌아가서도 강진에서 맛본 차맛을 잊지 못했다는 다산 정혜공 선생. 은은한 향이 가득한 차밭에 있다 보니 몸도 정신도 맑아지는 듯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다 선생님이 이쪽으로 유배를 오셨었잖아요. 네. 어떤 밥상을 좀 즐기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채소밭도 가꾸시고 차밭도 가꾸시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런 채소와 이런 것들로 반찬을 해서 즐겨 드시는 그런 아주 자연 밥상이었습니다. 흙에서 키워낸 채소를 좋아했던 것은 다산 시문집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 강진의 땅에서 얻어낸 제철 채소들로 밥상을 차려 먹는 부부. 여름철에는 아삭아삭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여주를 이용해 입맛을 돋구는 반찬들을 자주 만든다고 합니다. 독특한 향이 있고 여주 나름의 향이 있어서 잡벌레나 이런 게 전혀 침범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약을 치거나 재배할 때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정말 건강 채소이고
쓴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쓴맛이 아주 강해요. 아, 원래. 예, 네, 이렇게 여주는 이제 이렇게 진 초록에다 네. 물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보면 그냥 오이 같은데 콤보 오이 같잖아요. 오늘 여주 무침을 하기 위해서는 매콤한 여주 무침을 만들기 위해 여주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속에 있는 씨를 전부 긁어내고 오돌토돌하게 남은 여주의 껍질만은 어슷썰게 해줍니다. 쓰기 때문에 곱게 썰지 않았고요. 여주 무침은 양념이 중요합니다. 굵은 소금을 넣어 자박하게 절여두었다가 양파, 당근, 풋고추 등 각종 채소와 함께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공 설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천연 감미제로 쓰시는 그렇죠. 예, 천연 치료제면서 역시 천연 재료로만 예,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여주 있는 그대로 맛을 살려서 요리를 네. 하시는 예. 그런 다음 마지막.